사회교리는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현장이라는 것은 누군가 우리의 이웃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찬미 예수님, 사랑의 문명을 위해 교회 가르침을 전하는 시간. 더 쉬운 사회교리, 세상의 빛, 진행을 맡은 이소영 아니에스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쉽게 사회교리를 알려주실 이주영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주영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교리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신부님, 이제 많은 신자분들 중에는 일이랑 성당에서의 봉사를 병행해야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교우분들이 이렇게 생업이 있으신데 성당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시죠. 물론 봉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생업도 소홀히 할 순 없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뭔가 그래도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재화를 하느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선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상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그리고 그것은 봉사, 그리고 소외받은 사람들, 약자들, 상처받은 이들을 돕는 가운데 그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해서 우리가 더 큰 어떤 가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봉사도 주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은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 거기에서 오는 감동과 기쁨은 그야말로 어떤 영적인 기쁨이면서 세상의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럼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의무가 사제분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주어져 있나요? 기자님 세례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네. 세례명은? 아니에스. 아니에스시군요. 그때 받으신 세 가지 직무가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왕직, 맞습니다. 사제직, 네. 그리고 예언직입니다. 예언직. 아, 네. 맞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예언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뭔가 이렇게 사회 현실을 보면서 거기에서 뭐 옳고 그름을 이렇게 식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는 것, 그런 것은 다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누군가를 돕고 섬긴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이 뭐 당연히 교우분들에게도 하나의 사명처럼 주어지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럼 이런 신자들의 소명이 사회교리 안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교리는 지난 호에서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함께 품음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즉 이 사랑의 문명을 건설하는 데 사회교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회교리의 그 구체적인 목적은 첫 번째, 식별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현실과 나의 삶과 무관하지가 않죠. 그러므로 그러한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식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교리는 그 기준과 그리고 척도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사회교리는 하나의 봉사 행위, 역동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교리는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현장이라는 것은 누군가 우리의 이웃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내 친구가 아파서 도움을 청할 때, 나의 가족이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사회교리는 현장으로 가는 구체적인 행위, 뭔가 실천적인 봉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사회교리는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을 식별하는 도구 그리고 기준을 제시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실천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여기에 사회교류의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식별을 해서 우리가 현장을 찾아가서 봉사하기까지는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꼭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편안하지 않고 뭔가 억압되고 뭔가 불이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상황은 구원에 반대되는 상황들이죠. 이른바 비구원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억울하고 뭔가 답답하고 자신의 처지를 호소할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사 때 맨 마지막에 하는 예식이 뭐죠? 파견 예식이죠. 누군가를 파견한다는 것인데 마치 그러한 것처럼 누군가 고통받는 그런 상황으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사랑의 문명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것, 현장에 찾아가서 봉사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뭐 거동이 불편하시다던가 정말 생계적으로 어려우셔서 절대 시간이 안 나거나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나눔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저는 항상 이렇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를테면은 어르신들께서 몸도 아프시고 뭐 이렇게 기억조차 안 나시고 근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저희 신부들에게 많이 하는데 저는 그때 우리 리즈의 성녀 소아드레사 그 성녀의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 성녀께서 굉장히 이렇게 어린 나이 20대 초반에 이렇게 선종하셨는데 그분이 사실은 우리 교회 선교회 수호자인 걸 아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선교회 수호성인이 리즈웨 성녀이신데 놀랍게도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시거나 몸으로 많은 일을 하신 분은 아니세요. 오히려 그분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했습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없다고 하는데 각자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봉사,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선교, 그리고 나눔, 그리고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신부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